should 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히브리서 1장에서 4장입니다. 공동서신 9권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분위기입니다. AD 30년부터 AD 64년까지 사도행전 30년 기간 동안 기독교는 주로 유대교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가 방화범으로 지목당하면서 복음 전파에 있어 유대교의 방해를 넘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거세지자 많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고 심지어 기독교에 대한 배교를 결심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게다가 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이 등장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당시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사도들과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서신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때로는 순교까지 이르는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줍니다. 다시 말해 공동서신은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장에서 4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351회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로마와 유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히브리서 기자, 선지자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시대에 이르는 역사를 더듬으며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첫발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증거로부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으로 구약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자신의 많은 동족을 위해 오히려 용기를 내어 글을 썼습니다. 특히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지적하며 유대교와 기독교를 다음과 같이 비교합니다. 첫째, 유대교는 전통과 예식을 중시했고 기독교는 편협과 생명을 중시했습니다. 둘째, 유대교는 선민의식을 내세웠고 기독교는 평등사상을 말했습니다. 셋째, 유대교는 구성원들끼리의 결속력 강화를 중시했고 기독교는 전도를 통한 공동체 확장을 중시했습니다. 넷째, 유대교는 정체된 공동체였고 기독교는 역동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다섯째, 유대교는 전도하지 않았으나 기독교는 생명을 걸고 전도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며 더 나아가 예수님이 얼마나 비교 불가한 월등한 분이신지를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첫째, 히브리서 기자는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씀의 주체라고 증거합니다. 둘째,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셋째,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넷째,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속한 안식을 주나 예수님은 완전한 안식을 주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다섯째,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을 바치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린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여섯째, 성전과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성전은 손으로 지었으나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온전한 성소로 들어가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일곱째, 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하나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넷째,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이번에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여 증거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형제로 삼아주시고 낮아지심을 넘어 죽기까지 고난받으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런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예수님과 비교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그곳에서 안식을 준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완전한 안식을 주신 분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증언합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는 일을 했으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린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선지자나 천사나 모세나 여호수아가 더 뛰어나다고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또는 히브리인이라 불렸던 이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이 다른 것에 붙들려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셔서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어떤 것을 마음에 품은 것보다 더 선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긴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고난의 세파를 견디고 믿음을 지켜나가자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이미 이루어 놓으셨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합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끝까지 믿고 지킨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